Bye.
거예요. 지금 뺏겼어. 나중에 어디고 돌아다니면요, 저희 가는 데마다 아마 본 사람 있을 거 그치? 항상 찾아와. 뺏겼어요. 일명 닉네임 나비춤이라고. 알라고 몰라 이거. 아니 요즘에 내가 배우고 있잖아 이거를. 이거 성우를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한번 해봐. 이거 아무나 되는 줄 알아? 이거 언제 또 중요해 이거. 알춤 달리기. 아버지 늦게 오셨어. 저녁 잡수고 와서 입맛 다시네. 뭐 만난 거 잡수었어? 뭐 잡수었기야? 응? 아버지 좋아하는 노래 믿을게. 뭐 좋아해? 응? 왜? 아버지 좋아하는 거 해줄게. 능력의 상. 안동역의 상. 아이고 힘차게도 얘기하네. 와 아버지 아직도 키운 센 것 같다. 안동역의 상. 아, 엄청 시게 얘기한다. 그치? 안동역의 상 할까? 지겨워 할까? 할까요? 할까요? 박수도 이쪽에서는 안 들려 아버지. 여기 박수 치라고 시켜뭐라 그래 아버지가. 박수도 쳐라 이렇게. 그치? 그래요. 자 안동역에서 해드릴게. 자 갑니다. 안동역에서 자기가 억지로 살지 마. 세상에 드디어 우리 진짜 원민쇼부터 시작을 해갖고 공연이라면 공연
이 말이라면 막 만담이라 그러지 옛날에 이 만담부터 시작해가 모든 온몸을 가지고 공연하는 분과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1인자 체리일 분과라고 자 1인자는 1인자예요 이름도 외자예요 민 아, 옛날에 민하 이거 멋있지 어, 잘생긴 민하 이렇게는 멋있는 그 체리일 분과님께서 저희한테 정말 우러러볼 수 있는 대선배 중에 선배예요 자 모셔가지고 내일 참 오늘 우리 다 리허설하고 있어 내일 어떤 공연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저는 품마 5만원이었는데 내일은요 오늘은 요것만 해드리는데 내일은요 제가 여기서 치즈볶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나요 한국 더 하냐고? 안디야 오늘 다 보여주면 내일 보여줄 거 없어서 안디야 나는 할 게 별로 없거든 자 이제 체리부마님 오셔서 뭐라고 하니 내일 와요 그래요 자 체리부마님 오셔서 함께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공연, 멋진 공연들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품바 5만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